요것은 한 바퀴를 20초 안에. 커리어 아직 덜 했습니다. 커리어 책 몇 개 있어요? 지금 33인가까지 왔는데. 와우, 드리프트 미친 것인가? 드리프트에 미친 차인 것인가? 와, 이거 드리프트로 가네. 20초, 21초. 어렵네. 39분까지 있다고요? 금방 되겠다, 그러면. 금방 엔딩 나오겠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1인칭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능사입니다. 아, 그래도 미끄러지네. 개간지나는 차네. 패드로 오버를 어떻게 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돼요. 나 너무 아웃으로 돌았다. 뭐 이 시절 차가 그렇죠 뭐. 야, 이거 드리프트로 그냥 가버렸네. 아니, 엑셀을 밟으면 드리프트가 들어가는데요? 야, 이거 만마리 맞네? 큰일 났다. 이제 나갈 수가 없잖아, 이거. 아예 5단계 없을까? 아, 또 5단계가 없어. 패드 방향키 앞으로 민 상태에서 둥글게 좌우로? 오! 뭐지, 이거? 개간지 나는 차인데? 진짜? 동메달. 금메달 못 따겠는데, 이거? 얘는 그것도 없어요. 브레이크 밸런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계속 브레이크를 일정 밟으면서 하중이동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톡톡 치면서 으아! 안 부딪혔다. 아무튼 하중이동이 중요한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TGS를 꺼봐. 이건 뭐지? 뭐 하는 거지? 이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잠깐만요. 옵션에서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돼? 컨트롤러에 브레이크 트리거를 강함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이 그 브레이크가 살짝 밟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힘을 더 주면 브레이크가 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살짝 밟히는 느낌까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보시면 톡톡 치죠? 이게 그 반항심 없이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마진입니다. 여기까지만 밟으면 돼요. 아, 근데 망했네. 라인이 안 잡힌다. 라인이 안 잡힌다. 컴프트, 소프트 같은 걸 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것도 꺼버릴까? 액티브 스티어링도 꺼버릴까? 아니면 라인에 좀 다르게 잡아요. 아, 너무 오버했다. 너무 오버했다. 원래 이런 단순한 코스가 더 힘들어. 특히나 이렇게 차가 구린 경우엔 더욱더. 1코너는 어떻게 되는데, 2코너에서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라인이 잘 안 보여요. 이거 동그란 코스 아니야? 왜 이렇게 되지? 차만 좋으면 되는데, 차가 이 정도까지 뿌릴 줄은 몰랐지. 왼발 브레이크.
뭐지? 이건 뭐지? 두부 배달을 하고 싶다는 뜻인가? 근데 여기 저거 안쪽으로 커팅 안 당하네? 이거 1959년 차로 안쪽으로 도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런가? 안쪽으로 돌아도 저게 안 먹어요. 페널티 안 먹어요? 네, 제 드림카는 R8 RX8 아, 이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구나. 알겠어. 데모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데모 있나? 브레이크 안 밟고 가거든요? 67. 18. 아우!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엑셀 오프하고 슬라이드만으로 그냥 떠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코너는 더 잘 들어가네요. 18, 19, 20. 브레이크를 안 밟는 게 답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는 게 답이었어. 이 코스는 당신 거라는데 하나도 안 기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슬라이드하고 엑셀 오크로만 클리어 할 수 있는 미션이었는데 제가 뭐가 잘났다고 브레이크 하중이동 이지랄하고 앉아있어갖고 겨우 지금에서야 겨우 답을 알았네요. 우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구나. 제가 제일 거지같이 생각하는 햅틱을 빨리 끄도록 합시다. 다음.